fx는 식이 주어져 있는데 분리함수로 주어져 있어서 그래프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는 기울기 1인 직선, 그 다음에 1의 오른쪽에도 기울기가 1인 직선, 그 다음에 bx인데 얘는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연결될 수도 있고 그 다음 기울기가 뭐 음수일 수도 있을 테고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gx 그래프는 주어져 있는데, gx는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얘를 합성함수가 역함수를 가지려 그러면 일단은 1대1 대응해야 되겠죠. 이 그림에다가 y 대신에 f를 받아들이는 합성함수처럼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 입력값을 fx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생각해 볼게요. 조심할 게 여기 꺾여 있죠. 그러면 fx가 쭉 들어오다가 마이너스 1을 지나쳐 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 그 부분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x가 어떤 값에서 여기랑 같이 그려 봐야 되겠네. 자, 여기 마이너스 1이 경계선이 있는데 마이너스 1까지 중에서 fx가 만약에 여기 점선 마이너스 1을 뚫고 올라가는 형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요 그림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를 마이너스 1 관통하게 되는 지점을 x1이라고 하고 얘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생각을 해 보면, 자, x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쭉 들어가다가 x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x1을 거쳐서 마이너스 1까지 갑니다. 그러면 fx는 저 위에 있는 흰 그림 그래프 요거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마이너스 1 됐다가 약한 마이너스 2분의 1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얘는 마이너스 1이 되었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정도 값까지 도착을 했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합성함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받아들이니까 플러스 무한대에서 내려오겠죠. 무한대에서부터 쭉 내려오다가 마이너스 1이 되게 되면 마이너스 1에 도착을 하는데, 문제는 들어오는 fx가 마이너스를 지나서 여기까지 와버리게 되면 얘는 다시 올라가서 여기에 대응되는 함수 값인 약 마이너스 2분의 1 정도로 감소 증가가 생겨버려서 얘는 역함수 존재 안 합니다. 그렇다면 이쪽 부근은 이렇게 뚫고 마이너스 1을 뚫고 올라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얘는 뭐 위에서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플러스 1의 경계가 있는데 x가 1인 경우 얘가 여기를 뚫고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될까? 얘를 x2다 라고 생각을 하면, 자, x가 이쪽에서 변화를 줘볼게요. x가 플러스 무한대부터 쭉 내려옵니다. 그냥 이쪽에서 적어야 되겠네. 1에서부터 x2를 지나서 플러스 무한대를 쭉 간다면 fx는 약 2분의 1 정도 되는 값에서, 2분의 1에서 출발을 해서 얘가 1을 지나서 플러스 무한대를 가죠. 그걸 받아들이는 합성함수 입장에서는 2분의 1일 때는 약 2분의 1 정도죠. 2분의 1에서 얘1 올라갔다가 다시 쭉 마이너스 무한대로 내려간 1이 되어서 여기서 역함수 존재 안 하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되면 여기를 뚫고 내려오면 안 된다라는 거를 먼저 이 그림 요 부분에서 꺾여 있는 이 부분에서 알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 중간 부분에서 얘가 음수든 양수든 뭐 예를 놓기 위해서 한 2x 정도로 생각해 볼까요? bx가 중간에가 2x다. 그러면 x가 0에서부터 1까지 쭉 변하게 되면 fx는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0에서 2까지 가죠.
이거는 여기도 한번 적어봅시다. 중간 부분 x가 0에서부터 1까지 쭉 가면 f는 0에서부터 2까지 가죠. 그걸 받아들이는 g 입장에서는 0에서 2까지 쭉 가니까 어떻게? 0에서 1 됐다가 다시 0으로 가죠. 0에서부터 1 됐다가 다시 0으로 내려오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 얘도 역함수 존재 안 하죠. 그러면 중간에 bx도 여기 뚫고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x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변한다면 f는 약 마이너스 2 정도에서부터 0까지 갈 텐데 그걸 받아들이는 g 입장에서 f가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가 0에서부터 어떻게? fx가 마이너스에서 0까지 쭉 변하게 되면 얘는 0에서부터 마이너스 1 됐다가 다시 0으로 가니까 얘도 역함수 존재 안 하는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중간 그림도 여기를 뚫고 지나가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선 안 되는 그림들 그렸으니까 이제 되는 그림 한번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1이랑 1에서 꽤나 아래쪽에 있는 여기는 등호가 없는 형태죠. 등호 없이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 여기는 등호가 있는 등호 있는 이런 그림. 자, 파란색이 fx입니다. 중간에 뚫고 지나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여기까지를 가지고 합성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fx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형태라서 여기서 쭉 가는 형태니까 여기서부터 gx는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겠죠. 여기 너무 내려와 버리면 또 역함수 존재 안할 테니까 뭐떠 있는 정도 어느 적당하게 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아직 숫자는 모르니까요. 그 다음 얘는 여기 색칠하고 적당하게 떠 있는 이런 정도의 합성함수 형태이다. 여기서 축은 x입니다. x가 변할 때. 자, 그래서 양 사이드는 이렇게 정도 생겼겠군. 그 다음에 중간 영역에서는 뚫고 지나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얘가 기울기 양수일까 음수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가 좀 적당하게 작은 이런 형태. 여기 색칠되고 여기 비어있는 형태라 그러면 중간에서는 어떻게? 들어가는 fx가 뿔마일 사이에 있다면, 자, x가 변할 때, fx는 마이너스 1보다, 플러스 1보다 사이에 있는 값이죠. 그러면, gx는, 여기가 y는 x이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 쓰세요. 맞죠? 그럼 여기에다가 얘를 그대로 갖다 쓰면 되죠. 근데 여기서부터 노란색을 그대로 갖다 쓰면, 자, 얘는 역함수가 존재할까라고 물어보면 솔직히 될 뻔했다 정도입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아니고 왜될 뻔했느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볼게요. 여기 등호가 없고요. 여기는 등호가 있죠. 얘가 만약에 등호가 없었다면 하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얘가 만약에 x가 1보다 클 때라고 얘가 등호가 없었다면 여기가 비어 있는 형태죠. 여기가 비어 있는 형태다. 그러면 중간 영역에서 여기가 색칠이 되고 여기가 색칠이 되었다면 얘는 역함수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등호가 만약에 비어 있었다면 두 가지가 가능해요. 여기 색칠, 여기 색칠하는 이런 형태라면 얘는 확실히 역함수 존재합니다. 모든 x에 대해서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yx에 대해서 뒤집을 수도 있고. 얘만 되느냐? 그건 아니죠. 얘도 됩니다. 여기 색칠하고 여기 색칠한 다음에 요 둘을 잇는 이런 형태도 됩니다. bx가 두 개가 나오겠죠. 아무래도 출제 의도는 이것까지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거 두 개가 될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여기서 여기에다 등호를 달지 않았을까? 이렇게 두면 답이 두 개가 될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등호가 있어서
색칠이 되어 있는 바람에 여기 색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노란색 답은 안 된다. 왜 안 될까? 여기 색칠이 있고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든 함수를 만들라 그러면 함수는 여기에 두 개가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비어 있는 형태가 돼야 되고 여기는 차 있는 형태가 되죠. 이렇게 끌 수는 있습니다만 노란색, 파란색만 쳐다보면 얘는 함수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비어 있고 여기는 주황색 지울게요. 노란색하고 파란색이 만약에 합성함수가 된다면 얘는 함수는 될 수 있다. 함수 여기 함수값 한 개 있고 여기도 함수값 한 개 있고 함수 되네인데 역함수는 존재 안 하는 게 여기는 비어 있죠. 옆으로. 그래서 역함수하게 되면 여기에는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는 거고 얘는 색칠이 둘 다 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역함수를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두 개의 함수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역함수가 존재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색칠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되는 형태, 이렇게 되는 형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얘는 안 되겠다. 얘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가 되느냐면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는 요런 부분의 함수라면 가능하겠죠. 여기는 비어있는 형태. 얘는 색칠 쭉 내려와서 여기에 비어있게 연결이 되어주는, 합성함수가 연결이 되어주는 그런 함수라면 괜찮을 것이다. 그럼 파란색을 땡겨서 뭐가 되느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되는 함수는 괜찮겠다. 보니까 이렇게 되려 그러면 b가 음수여야 되겠네. 그래서 요런 함수 요런 bx가 이렇게 된다면 마이너스 1 뿔마이를 뚫고 지나가지 않는 기울기 음수인 적당하게 기울기가 작은 요런 직선의 형태를 띄고 있다면 그 띄고 있는 형태를 데리고 와서 얘를 연결시켜 줄 수 있다면 아 전체는 역함수가 존재하겠네. 그 다음에 요 bx를 요 y는 bx를 그대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얘는 확실히 1보다 작을 거예요. 그럼 파란색도 적당하게 내려와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요런 형태로 된다면 역함수는 존재할 수 있다. 그러면 fx는 노란색 버리고 여기 파란색 하늘색, 파란색, 파란색 이런 형태면 가능하다. 자, 형태는 생각해 봤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자, 수식적으로 AC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자, 여기 함수값 한번 적어봅시다. X 플러스 A에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이 함수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되고 bx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b가 되고 그 다음 얘는 bx에다가 x1 넣었으니까 여기 함수값은 b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x 플러스 c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얘는 1 더하기 c가 되는 함수값일 테고요. 얘가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래프에서 이어지는 형태가 돼야 되겠다. 합성함수가. 그렇다면 요 부분에서 요 극한이랑 요 극한이랑 이어져야 되고 여기도 여기랑 여기랑 이어지는 형태가 되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위험 요소가 마이너스 1이랑 1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확인을 해보면 되죠. g에다가 합성함수에서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랑 g의 f의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랑 함수값은 여기 묻어있기 때문에 함수값은 확인해보면 둘 중에 하나에 어디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극한만 찾아보면 F-1의 좌극한, 마이너스 1 좌극한이면 이거죠. 그러면 G에다가 마이너스 1 더하기 A.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은 마이너스 B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1B. 마이너스 B는 뿔마 1보다 작죠.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 2식 y는 x에다가 대입을 하면 얘는 그냥 마이너스 b가 되고 자 g가 마이너스 1 더하기 a인데 이 값은 마이너스 1보다는 더 작습니다. 그렇다면 요 그래프 위에 있는 거죠. 요 사이 어딘가에 있을 테니까
얘를 식으로 표현해 보면 얘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됐고 여기도 적는 김에 요 식은 y는 마이너스 x의 플러스 2다. 자, 얘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겠네. 대입하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플러스 a에 마이너스 2. 정리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 둘이가 같으면 됩니다. 같으면 한쪽으로 숫자 a만 넘깁시다. a만 푹 넘기면 a-b는 마이너스 1. 힌트 하나 얻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에서 연속이어야 되니까 g의 1의 좌극한이랑 1의 우극한이 같아야 되겠다. 1에서 좌극한은 여기죠. B. 이 점일 때 이야기니까 G에다가 B를 넣었을 때 B는 뿔마일 사이에 있죠. 그럼 얘는 요 식, 뭐이 식은 Y는 X니까요. Y는 X에 대입하면 B가 되고 1의 우극한은 이거죠. 얘를 어디에? 여기에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적고 갑시다. 1 플러스면 1 더하기 C가 되고 마이너스에 1 더하기 C에 플러스 2. 괄호 풀면 마이너스 C 더하기 1. 얘 둘이가 같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B 마이너스 C 또는 C를 넘기면 B 더하기 C는 1이다. 자, 힌트 두개 나왔습니다. 얘랑 얘랑. 물어보는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물어봤는데, 요두개 힌트 중에서,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적어볼게요. 이 식이랑 이 식은, 식은 두 개인데 미지수가 세 개라서 AB를 각각 찾을 순 없고, 자, 생각해보면 얘를 그냥 적고요. 1번은 그대로 적고, A-B는 마이너스 1이다. 얘를 두 배를 하면, 이번 식을 두 배를 하면 2b 더하기 2c는 2가 되고 요두 식을 더해보면 a 더하기 b에 더하기 2c가 1이 됨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1이다. 자, 결론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왜 여기까지 그래프로 길게 이야기를 했느냐 인데 그냥 연속되는 것만 찾아도 답이 나오는데라고 하는 그건 맞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했던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왜 얘가 여기에서 연속 이어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하게 되는가에 대한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fx는 이런 정도로 생겼고 fx가 요래 생겼고 fx가 끊어져 있네. 하지만 얘가 등호 관계 때문에 이렇게 불연속으로 될 뻔했는데 여기 색칠이 되어 있는 바람에 이 노란색은 안 되더라. 그래서 될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연속이 되어야만 되는가 보다. 그래서 얘는 안 되고 얘는 되고 이런 형태로. 그래서 fx는 불연속으로 끊어져 있는 형태.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에서 연속이 되어야 되겠다를 식으로 표현한 거. 잘 모르면 여기서부터 풀면 돼요. 연속이겠지. 대부분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풀어도 답은 나옵니다.